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뭡니까? 어, 4장인가요? 예, 네, 들어왔죠. 그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조건문의 이제 즉 프로그램의 흐름의 제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f 문을 좀 살펴봤고 else if를 써서 다중 조건 처리하는데 이제 그거 대신해서 우리가 뭐 연산자를 많이 썼잖아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은. 근데, 어, 코틀리는 in이라는 포함 연산자와 다트 두 개가 붙는, 어, 범위 연산자를 이용을 하면 좀 코드가 유연해 보이고 가독성도 좀 좋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 왼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 웹문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바 같은 경우는 스위치문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코틀린에서는, 코틀린에서는, 어, 웹문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좀둘다좀 비슷해요. 아, 코르린이 아니고 코틀린. 그죠? 코틀린 해서 이거는 어, 뭐죠? 어, 웹문. 왼문. 웹문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알고 갈게 있는데요. 자, 현업에서 특히 우리가 자바의 스위치나 코틀린의 웬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 값.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면 동서남북, 아니면 어또뭐또뭐 또뭐 있죠? 어, 어, 1월에서 12월 그리고 월화수목금 요일 뭐 이런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값있죠 정해져 있는 값, 한정된 상수 값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때 이제 스위, 자바에서는 스위치문, 어 그리고 코틀란에서는 트 웹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스위치 문보다는 웹문이 기능이 훨씬 더 많긴 해요. 참고로.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 자바에서도 아시, 음,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스위치 문은 자바로 다 에, 자바를 이 f 문으로 다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이 모든 이 f 문은 어. 스위치문이나 웹문으로는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조건문이 바로 if문이에요. if하고 else if, else if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현업에는 솔직히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따지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 if 문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 진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웹 문은, 어, 이 스위치 문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코틀린에서 이렇게 바꿔서, 어, 좀 더, 어, 스위치 문에 비해서는 좀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키 포인트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웹문으로 다양한 조건을 처리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A, B, C, F라는 4개의 등급을 점수로 구분을 했죠. 근데 만약에 12개의 등급으로 점수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조건식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바로 이런 경우 웹문을 사용을 하면 더 편리하고 간단한 문장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 웬 문은, 여기서 이제 자바하고 틀린 게, 웬 문은 함수처럼 인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자바도 스위치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자 값이 인트 이하의 정수, 스위치 문말이에요 자바에 인트 이하의, 음, 인트, 인트 타입의, 어, 정수형과 그리고 유일하게 스트링 문자열을 여기에 뭐죠? 스위치문에 어 여기 우리가 인자값으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웹문은 함수의 인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두 가지를 사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인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여러분들이 자바로 공부하셨더라도 처음에 딱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웹문은 호틀린에서는좀 덜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어 스위치문하고 조금 비슷하니까 그리고 좀더 추가가 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인자를 사용하는 웹문이 웹문을 보면 자 다음과 같이 true false 변수 표현식 true false 변수 표현식 등의 조건 근데 자바는 int str 그러니까 스트링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자바는 여기에 또한 가지 더 들어갈 수가 있죠. 표현식 표현식이 아니라 저 수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등의 조건을 왼문에 인자로 넣으면 왼문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왼에서 여기에 인자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스위치문하고 똑같듯이, 자, 이 값이 걸리면 수행할 문장을 처리하고, 어, 나가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게 else 예요 근데 우리가 자바에서는 스위치문이 디폴트가 있죠 그죠 디폴트가 있는데 디폴트는 솔직히 말해서 자바에서는 옵션이에요 옵션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근데 웹문에서는 else문은 들어가 줘야 돼요 필수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else문장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네. 다음 보죠. 자, 그래서, 다음은 인자를 사용하는 왼문의 형태이다. 그래서 when 하고 인자하고 블락이 들어오죠. 블락이 들어와서 인자에 일치하는 값 혹은 표현식.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맞다면 수행할 문장을 하고, 역시 이것도 인자에 일치하는 범위라면 수행할 문장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else 문장을 실행을 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 블럭의 안에 보면 화살표, 왼쪽에는 일치하는 값이라든지 표현식이라든지 범위, 어, 범위로 우리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스위치 문의 인자값하고 인자값보다는 넓은 인자값을 다양한 인자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고 오른쪽에는 수행할 문장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조건과 일치하는 값이 없다면 else 문을 작성한 다음에 작성한 else 문 다음에 작성한 문장을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다음은 왼문으로 변수, 어, 변수 X의 값이 1이거나 혹은 2와 일치하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왼문을 써가지고 X가 1이면 출, X 니꼴 리꼴 1이라고 출력을 하고 그리고 빠져나오고 그리고 2라면 요거 출력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3이다. 그러면 else 문을 사용을 해서 블록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예. 네. 자 그다음은 보죠. 그래서 이번에 앞에 코드는 when 문 안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위 코드에서 인자 x에 일치하는 값 1,2가 있었다. 그죠? 에 따라 화살표 기호 오른쪽 문장을 실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화살표 기호 오른쪽 문장이 여러 줄이라면 어 이거는 어, 당연히 어, 블록을 중괄로를 사용해서 블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문장이라면 그리고 왼문은 자바 등 다른 언어에서 쓰이는 스위치 케이스문과 비슷하지만 각 수행 문장을 멈추는 브레이크문이 필요가 없어요. 브레이크문은 스위치, 우리가 자바에서의 스위치, 케이스, 그리고 브레이크, 디폴트, 디폴트는 옵션이고, 근데 웹문은 브레이크 같은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치되는 조건을 한 번에 여러 개 표현을 하려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케이스문도 여러 개의 조건을 나열을 하려면,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문장을, 수행할 문장을 나열을 하는데, 얘는 케이스문 그런 게 없고, 단순하게 쉼표만 이용을 하시면 돼요. 아주 간결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수 X가 0 또는 1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를 하나의 조건으로 만들어 보는 코드인데요. 한번 보죠. 웬 똑같아요. 그 다음에 0,1. 그래서 프린트에서 0은 X는 0,5와 1이다라고 이제 나타내고, else문에서 예,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else문을 음, 통해서 기타라고 이렇게 나왔다 라는 것이죠. 알겠죠. 예,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죠? 예, 비슷한데, 좀더 스위치 문을 간결하게 만들어 놓은 웹문의 노력이 보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웹문에서 함수의 반환 값을 우리가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함수라는 거 다들 아실 테니까 한번 보죠. 자, 다음과 같이 X가 함수의 반환 값과 일치하면 문장을 실행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 값이, 자, pulse int는 우리가 자바의 in integer.falseint 해서 문자열 타입이 들어오면 뭐예요? 그죠? 문자열 100이 있다면 그거를 숫자로 바꿔주는 어, 함수예요. 메서드예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falseint가 이렇게 우리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x값하고 동일하다. 문자열 값을 변환을 얘는 인티저를 이렇게 안 쓰고, 여기에 있는 함수를 내장함수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으면 일치함, 아니면, 프린트 이와 같이, 함수의 반환 값으로도 우리가 이 웹문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맞나요? 예. 자, 그 다음은 한번,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왼문에 인연산자와 범위연산자, 그러니까 범위 지정자죠. 그죠? 이거를 사용하는 또 방법을 살펴보면, 자, 앞에 예제를 통해서 입헌문과 인연산자, 범위연산자로 조건과 조건의 블록의, 조건의 범위를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서 1강에서 봤죠. 해봤죠. 근데 왼문도 마찬가지로 인 연산자와 범위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인 연산자와 범위 연산자로 조건 변수, 인자 값이죠. x의 값이 1에서 10 사이에 있는지 또는 10에서 20 사이의 범위에 뭡니까? 없는지 또는 어떤 범위에도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x라는 인자 값이 들어갔고요. 이 값이 인 포함 연산자입니다. 그죠? 인 연산자가, 그죠? 그래서, 오, 범위 연산자가 왔어요. 그러면, 1에서부터 14이, 1도 포함하고 10도 포함을 하는다라고 있어요. 제가. 그죠? 그러면, 해당하면, 어, X는 1 이상 10 이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인인데, 앞에 not가 붙었어요. 그죠? not가 붙음으로써 반대의 역할을 하죠. 그죠? 이게 이제 논리부정 연산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10과 20 사이가, 사이에 포함이 안된 경우를 의미를 하겠죠, 이거는. 맞나요? 예. 네. 그래서 프린트에서 X는 10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else문을 적어서 X는 어떠한 범위에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범위 연산자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을 한다면, 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타내려고 하면,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코드가 좀 더러워지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는, 아주 간결하게 인연산자와 그리고 포함연산자와 범위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한 줄에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상당히 효율적이고 간결함을 표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인연산자 앞에 느낌표를 사용을 하면 이 느낌표는 논리부정이죠. 그죠? 그래서 해당 범위에 이외의 요소를 가리키게 된다라고 있어. 그렇죠? 다시 말하면, in 해서 10과 20이라는 것은 얘는 10에서 10, 1에서 1 이상 12에 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면 얘를 출력할 테죠. 근데 만약에 얘가, 어, 만약에 내가 여기에 23을 넣었어. 예를 들어서 x 값이. 그러면 이 범위를 벗어나서 여기에 걸리겠죠. 그러면 X는 10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할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맞나요? 예. 네. 그래서 오로지 얘는 1에서부터 1사이의 값이 들어오면 이거를 실행하고 끝내지만, 어, 다른 값들이 들어온다면, 그죠? 어, 뭐예요? 전부 여기에 얻어 걸리겠죠? 맞나요? 예. 에... 그리고 뭐, 0. 몇몇 몇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이건 인터타입이니까, 더블타입하고는 타입 일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봐야 될 문제고요. 그죠? 에. 아무튼 10보다 작거나 20보다 큰 값의 범위를 나타내니까 뭐예요? 1에서부터 1 4이 아니면 전부 다 여기 인문에다 걸리겠죠. 웬만하면. 그죠? 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When, 문과 is. 이즈를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나요? 아마 제가 그때, 어, 뭡니까? 어... 컬렉션 하면서 아마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is 키워드는, is 키워드가 있고요 우리가 캐스팅을 할때 is 키워드가 있고, as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is 키워드는, 자, 보시죠. 이즈 키워드를 이용 사용을 하면 특정 자료형을 검사할 수가 있다. 기억나시죠? 우리 이제 멤버라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게 해시맵에 저장을 하든 해시셋에 저장을 할때 우리가 그 값이 어, 이즈로 우리가 자료형을 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문과 이즈 키워드를 잘 사용하면 어떤 변수에 할당된 값의 자료형을 검사해서 자료형에 따라서 문장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을 또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변수 str의 자료형인 스트링인지 검사하고 실행문의 결과를 다시 result에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에 스트링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면 스트링으로 인식을 할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발에서 result문에다가 바로 대입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런 문장 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when 해가지고 str에 문자열이 들어갔어요 스트링 타입이죠 그래서 is string이냐 타입 체크를 하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is string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result에다가 문자열입니다라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is는 강제로 타입 캐스팅을 하는 as와는 달라요. is는 검사만 하는 거예요. 검사만. 알겠죠? as는 나중에 나오면 제가 is하고 as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변수 str이, str의 자료형이 string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입니다를 result에 할당을 하겠죠 네. 맞나요? 네. 그래서 is는 타입 검사, 특정 자료형 검사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주 등장하니까 어, 좀꼭 인지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만들 때도 어, 이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다음은 뭐죠? 자 인자를 사용하는 웹문과 인 연산자를 조합하여 점수에 따른 등급을 출력해 보죠. 역시 똑같죠? 그래서, 리드라인에서, 자, 느낌표 두 개, 널 안정 보증연산자라고 했죠. 사용자가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널 값이 들어올 일이 없죠. 근데 만약에 널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 에러나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죠. 여튼 간에, 엔터 스코어 해서, 엔터 더 스코어 해서, 발 해서, 리드라인 해서, 느낌표 두 개에다가, 봤죠. 그래서 더블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리드라인은 항상 문자열을 리턴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2 더블이나 2인트나 이러한 타입을 어, 변경시키는 이런 함수를 써서 여러분들이 85.7로 만약에 들어 문자열로 들어온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그거죠. 더블 클래스, 자바의 더블 클래스의 더블 점 팔스 더블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바 해서 그레이드 차에다가 F를 줬고 그 다음에 when s c o r e 해서 어때요? 이렇게 돼 있어요 90점에서 100점 사이는 A 80점에서 89.9는 B 70점에서 79.9는 C 그리고 70점과 100점 사이가 아니라면 F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else 문도 들어가면 뭐 좋겠죠? else else 문이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여기는 빠졌네요. 어, 제가 잘못 봤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어때요? 앞에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좋죠. 물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학점은 뭐예요 학점은 딱 정해져 있죠. 여러 개의 조건이 아니잖아. 여러 개의 조건이긴 하나 한정적인 조건이죠. 맞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외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작성한 예제보다 코드의 양이 많이 줄었고, 아울러 이제 여러분들이 웹문을 알고 있으니까, 더더욱 읽기 좋은, 즉, 가독성이 좋은 코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스코어에 대해서 각 점수대에 일치하는 경우에 따라 그레이드 변수의 각 등급을 각각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요거는, 음, 요렇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인 하고요. 그리고 0.0 에서, 그죠? 그리고 뭡니까? 70점이니까 69.9. 그죠? 이렇게 바꾸고, 여기에다가, 그레이드를, 그레이드를, 이렇게 F로 주고, F로 주고, 그 다음에 else 문장을 써서, else, l s 문장을 주고, 여기에다가는, 어,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값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주는 그러한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예. 코드가 상당히 짧아졌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아시겠죠? 맞나요? 에...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인자가 없는 거예요. 인자가 없는 거. 그러니까 X 값. 아까 우리가 줬던 그런 갈로문에, 왼문에 인자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자를 사용하지 않는 왼문을 보도록 하는데, 왼문에 인자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else if 문처럼 각각의 조건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en 하고 여기 인자가 없죠. 별락이 바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조건 혹은 표현식을 넣고 실행할 문장이 돼요. 그래서 when 문에 인자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이나 표현식을 직접 우리가 왼문 안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인자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자, 역시 이거는 앞에 내용과 동일하니까 생략하고요. 자, 왼문장을 보시죠.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라면 90.0 이상이라면 그레이드를 A로 만들었고, 스코어가 인연산자를 통해서 이 사이라면 B.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이 예제의 핵심은 바로 스코어에서 90.0과 같이 변수와 조건식을 왼문에 직접 사용한 거죠 직접 사용한 거 그죠 이렇게 웹문을 사용을 하면 else if문으로 작성 구성하는 많은 코드들을 오히려 또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뭐 이러한 방법을 쓰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이러한 방법을 쓴, 쓰든지 아니면 뭐 뭐,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서 인자가 있는 값을 이제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쓰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되겠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은 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자료형의 인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컬렉션을 할 때나 클래스를 만들 때, 코틀린의, 자바의 최고 조상은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코틀린의 최고 조상은 누구라고 있어요? 그쵸? 애니라고 있어요. 애니. Any. 애니는 그래서 모든 타입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객체 지형 개념의 다양성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만일 웹문의 인자로 애니를 사용하게 을 되면 다양한 자료형의 인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나 문자 혹은 클래스의 객체 등을 받도록 다음 예제를 작성을 해보면, 자, 뭐예요?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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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s 해서 지금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놨네요. 정의를 했는데, cases에 여기에 들어오는 타입이 n이에요. obj가. 그러면 이거는 매개변수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형을 던졌어요. 문자열 타입이죠. 그래서 when obj에서 뭐 e s 를 이용해서 스트링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1해서 프린트 ln에서 근데 처음에는 hello가 던져졌으니까 hello가 여기 있거든요. 그죠? 있으니까 스트롱 타입이다라고 하고 obj 값을 이렇게 찍었으니까 hello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1 코틀린에서는 모든 것이 기본형 타입 객체도 다 객체이기 때문에 int 타입, int 객체예요 그죠 그래서 1그 다음에 세 번째 시스템 current time millis 이거 뭔지 아시죠 자바에도 있습니다 커런트 뭐 나노 타임즈도있고요 그죠 예, 이거는 시 뭐예요? 밀리세컨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그런 어, 현재 시간 밀리초 단위를 롱 단위 롱 값으로 변형을 해주는 그런 어, 메서드죠. 시스템 클래스 밑에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is 롱인지 롱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거는 롱이라면 롱 값을 찍어라 이래 된 거죠. 롱 값이 맞거든요. 하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m y 클래스에서 객체예요. 그죠? 객체인데 생성자 호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m y 클래스는 여기에서 지금 is 뭐예요? is string not가 붙었어요. string 객체가 아니라면 이런 뜻이죠. 그럼 다 바뀌었다 이거죠. 근데 case m y c l a 는 string 타입이 아니니까 not a string 해서 not a string이라고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else 문을 써서 print ln 에서 unknown 이거 이게 전부 다 아니다 싶으면 어 모르겠다 unknown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네. 그래서 사용자 함수 cases의 문자열 int 형 타입 객체의 값 long 형 타입형 형태의 값 객체를 인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any 형으로 우리가 매개변수 obj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인 함수에서 사용된 자료형에 따라서 when 구문에서 선택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예. 그리고는 다음에 따라서 각 값의 특정 자료형에 따라서 문제,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 이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만 이것만 바라봤을 때는 스위치 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더더욱 간결해지죠 코드가 그죠 예. 이런 것이 바로 웹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웹뭐 문을 웹문 왼문 하나만 두고 봐도 어, 코틀린을 뭐 호틀리는 참고로 말하면, 시뿔뿔의 장점과, 그리고 자바의 근간을 두고는 있지만, 시뿔뿔에서 장점하고 자바의 내용들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어놓은 언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안드로이드 앱 언어로, 2017년도에 공식 언어로, 지정한 이유가, 뭐, 우리가 이렇게 코틀린에 대해서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서 좀 이제 뭡니까? 꼭 사용되는 것들을 위주로 지금 코틀린을 살펴보는 중이거든요. 근데 코틀린에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코틀린 언어를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잡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거를, 지금 우리는 안드로이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코틀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코틀린의 개념은 알고 가자라는 특, 음, 개념, 어, 알고 가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안드로이드를 만들 때 코드 정도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 뭐 반복문인데 뭐 반복문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다뭐 다음 이론 시간에 그렇죠. 예, 그때 살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if문이나 웹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어, 뭡니까. 실습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거를, 어, 한번 해보도록, 어, 어, 저, 반복문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알겠죠? 예.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